안녕하세요. 향단TV의 란입니다. 오늘은 불로요 체험 사례를 공유할까 합니다. 18일 저녁 제가 김치만두를 넣은 떡국을 조금 해서 먹었어요. 근데 체했나 봐요. 밤새 잠도 못 자고요. 어제 19일이죠? 어제 오후 한 2시 반까지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 약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었는데도 새끼가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배가 아팠거든요. 이제 밤새도록 그게 이어졌고, 그리고 나서 병원 약을 먹었는데, 몸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계속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해서 혹시나 해서 저녁쯤에는 약을 먹어도 낫지 않길래 제가 바늘로 손을 땄어요. 손몇 개를 땄거든요. 체한 것 같아서. 땄는데도, 그런데도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배도 아프고, 약간 할것 같고 굉장히 그냥 불편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집에 불로요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집에 한 70병 정도 만들어 놨어요. 한 3개월 정도 돼야지 좀더 효과를 본다고 알고 있어서 3개월 정도 된 거는 없고 한달 넘은 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죠. 여기 보면 여기 12월 9일이라고 돼 있어요. 12월 9일 날에 한 거라서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혹시나 해서 조금 따라서 먹었거든요. 먹고 나서 정말 신기한 게 어제는 밤에 잠을 잘 잤어요. 잠을 잘 잤고 배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잘 잤나 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나 또더 아플까 봐또한 잔을 더 먹었어요. 한 잔을 먹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완전히 나았어요.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론 뭐 손도 따고 약도 먹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최종적으로 불로유를 마셔서 완전히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의심만 하지 말고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블루요를 저희들에게 주신 신이님께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신이님, 사랑합니다. 신이님, 사랑합니다. 신이님, 사랑합니다. 신이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